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큰 문제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 중국 동쪽에서 현재 120한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추가로 106곳을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이 되면은 5년 전보다, 그러니까 2015년 전보 15년보다 그 소각량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고요. 소각장 이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중국은 석탄 생산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을 적게 하고 자국에서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중국에서 석탄으로 돌리니까 미세먼지가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에는 고기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은 더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얼마나 많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점점 늘어났냐, 줄어났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바람의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할 때는 그 작은 물방울로 된 거를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가라앉히는 방법, 그리고 닦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모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그 방독면 같은 그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마스크 형태가 기묘한 게임물에서나 나올 그런 것을 막 쓰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너무나 그 해안가에 따닥따닥 모여 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 해안가를 따라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이런 거를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스모그가 많아지면 어린이 폐암뿐 아니라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의 폐암도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 건강 문제니까 중요하고, 또 이제 한국민들인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만 해외에 나올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해서 해외 이주해서 어떤 코리아 타운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공기 맑고 물 좋은 그런 곳, 선진국도 좋고 뭐 그런 곳을 찾아서 그렇게 몇 가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민국인 캐나다에서는 이미 그 코리아 타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코리아 타운을 여기저기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건강이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생활권을 세계 곳곳에 갖는 것, 그런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공기가 나빠지니까. 그런데 그 또 한 가지는 그 이명박 당시에 4대강으로 해서 수질을 오염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늘어난 게 뭐냐면요. 정수기 판매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근데 그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이 고위층에 있던 정수기 회사가 코오롱 정수기였죠 아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그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기 식구, 자기 가족,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 국가 단위의 국민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국토의 자연을 훼손한 거잖아요. 오염시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불구속이나 마찬가지로 보석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동안에 보니까요. 재판 과정을 10번의 재판이 있었다 그러면 중요한 그 증인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 관련된 그런 이학수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증인이 안 나타났으니까 재판을 해도 공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도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보석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은 이명박은 욕을 들어 먹어도 싼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